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다 얘기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서울 개화동의 가시와 다육이 마을입니다. 오늘은요 다육이가 아닌 지금 영상은 다육이 전용 토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가격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가격 대비 굉장히 좋아요. 가격 대비 가성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가을이 왔어요. 분갈이 철입니다. 분갈이 철이고 여러분께서 이제 분갈을 하시려면 다육이 전용 토로 해서 분갈을 해주셔야 되는데 재료를 이제 하나하나 사서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번거로우신 그런 점이 있다면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다육이 전용 토를 이용하셔서 그냥 받아갖고 그냥 분갈이만 뚝딱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시는데 여기 그 가시와 다육이 마을에서도 다육이 전용 토를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게 다 재료가 들어가요. 이 재료가 다 들어가는데 볼게요. 살펴볼게요. 뭐뭐 들어가는지 여기 펄라이트가 일단 들어갑니다. 펄라이트 이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마사 여기 소림마사죠. 여기 소림마사예요. 소림마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S라이터. 요거는 이제 물마름이 좋고, 아주 다육이 물음병을 방지한다는 그런 그 기능성 돌이고요. 휴가토. 가볍게. 요렇게 가벼운 휴가토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수분을 좀 이 아이가 먹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수분이 뭐 없을 때는 얘가, 수분을 다시 배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휴가토 들어가고, 지렁이 분뱃토. 와, 지렁이가 이제 배변,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를 섞은 그 상토입니다. 영양이 충분히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이 들어가 있는 지렁이 분변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야초. 산야초는 이제 각종 여러 가지 기능성 돌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야초. 그래서 이름도 아주 좋죠. 약초예요. 요것도 영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황토볼도 들어갑니다. 와, 황토볼도 정말 많이 들어가죠. 황토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상토도 따로 들어가네요. 상토, 그 다음에 지렁이 분변토. 요렇게 두 가지 상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산석. 화산석도 넣으시네요. 요거는, 요것도 역시 물 배출,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되고, 그렇습니다. 화산석도 요거 들어가고 훈탄 살균 작용이 있다고 그러죠. 훈탄 들어가고 토양 살균제하고 소양 살충제가 들어가요. 토양 살균제, 소양 살충제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흙속에 다 섞여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육이들이 이제 그 깍지나 각종 벌레들의 그 침입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기본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개분이 조금 들어간대요. 소량이 들어간대요.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개분을 많이 넣게 되면 다육들이 그 독해서 몸살을 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분은 아주 소량만 넣는데요. 이것도 영양이거든요. 요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총해서 세보니까요. 13개가 들어가네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셋, 13개. 총 13가지가 이렇게 섞여갖고 만들어낸 게, 가시와 다육이 마을의 다육이 전용 흙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장님께서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베란다 전용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육이를 베란다에서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8:2로 섞었다고 해요. 그래서 상토가 2 들어가고 나머지 다 섞은 게 8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토를 조금 넣으셨는데 요거 베란다 기준점이라서 여러분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는 그대로 하시면 되시고 옥상이나 좀 우리 키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상토를 조금 더 보충하셔서 키우셔도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가격을 이제 보여드려야 되고 먼저 가격 보여드리기 전에 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동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예요. 요게 지금 다육이 흙을 섞는 기계거든요. 땡글땡글 돌아가요. 그 레미콘 아시죠, 여러분? 레미콘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섞어지는 기계인데 여기에다가 아까 보여드린 그 각종 그 재료 13가지를 여기다 다 넣어요. 넣어서 비율을 맞춰서 넣으셔서 요거를 이제 빙글빙글 돌리면 요거 이제 고루고루 섞어지겠죠? 그래서 탄생된 다육이 전용 흙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섞어진 다육들 13가지가 총 들어갔잖아요. 요거를 이제 비닐봉투에 담아서 보내드리는데 요렇게 지금 비닐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베란다 전용 흙이라 해서 1.5리터는 2,000원, 3리터는 4,000원,
그리고 20kg 할 경우에는 택배비 포함해서 25,000원에 드립니다. 굉장히 저렴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여러 가지 돌들, 진짜 비싼 아이 그 비싼 이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가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게 맞다고 해요. 그러니까 총 1.5리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조그만 봉지 요거 요게 1.5리터예요. 요거는 2,000원. 요거 하나 사시면 2,000원이에요. 근데 택배비가 여러분 추가로 들어갑니다. 택배비는 따로 부담을 하셔야 돼요. 이건 택배비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사실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다육이를 사셨다면 요거 하나 정도는 같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는. 근데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다육이가 망가지잖아요. 흙이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작은 봉투예요. 이건 1.5리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봉투는 여기 봉투에 들어가 있는 거 2,000원. 1.5리터입니다. 그리고 3리터가 여기 들어간대요. 이거 이게 3리터짜리 이게 그 스텐 컵인데 이게 꽉 차면은 3리터가 된대요. 그러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3.3키로 정도 나온다고 하시네요. 이게 지금 섞은 거거든요. 3.3키로 정도 나온대요. 키로로 하면 이게 이제 이거 큰 봉투에 담겨져 있는 게 이거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4,000원 가격 좋죠. 4,000원이에요. 이거 4,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20kg가 있는데 20kg는 이제 20kg 맞춰야 되겠죠. 이거 4kg, 3kg. 3kg 이게 한 3kg니까 355. 한 368. 한 6봉지가 들어가네요. 그럼 20kg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25,000원에 택배비 포함이에요. 가격 괜찮죠, 여러분?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능성 토양 살균제와 살충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개분까지 각종 영양 뭐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면 다 끝나는데 요거 이제 여러분께서 20kg를 시키시면 한참 쓰겠죠. 한 번에 받아 보시면 20kg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요게 한 6봉지 요 양으로 해서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요거를 이제 사시게 되면 다른 흙은 필요 없습니다. 요거 하고 이제 마사랑 여러분 요거는 이제 다육이 심는 전용 흙이 되겠고 여기 필요한 그게 뭐 있냐면 마사 배수층 깔아야 되니까 마사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에 복토도 해줘야 되니까 마사가 이제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사만 따로 준비해 주시고 이 흙으로 하나 사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가을 분갈이는 너무 간편하죠. 완전 좋죠. 가격도 너무 좋고 내가 사서 섞어 쓰지 않아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집에서 간단하게 키우시는 분들 베란다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혹시라도 나는 팔이 너무 아파서 내가 혼자 사서 섞어서 쓰지를 못해요. 비율을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들께서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섞어서 다 판매가 되니까 요거 봉지에 이거 시키시면 요거 하나로 분갈이는 이제 끝나는 거죠. 다육이를 새로 사셨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갈이 다육들 많이 성장을 해서 다른 흙으로 갈아줘야 될 그런 다육들이 있다면 요거 전용 흙이에요. 다육이 전용 흙이거든요. 요거 사셔가지고 요거 하나로 다 하면은 금방 끝난다는 거죠. 너무너무 간편하고 좋다는 거죠. 제가 옥상에서 간 분갈이 할 때 여러분들께 그러잖아요. 와 진짜 준비만 다 돼 있으면 분갈이는 뚝딱 금방 한다고. 이 흙만 준비돼 있으면 여러분 분갈이는 금방 뚝딱 하시는 거죠.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시와 다육이 마을에서도 이렇게 다육이 전용 흙으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 이제 방문하셔서 사셔도 되시지만 멀리 계신 분들께서는 택배로 주문하시면 되시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 20kg 정도 하면은 2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받으실 수 있고 만약에 나는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시면은 이제 요거 조그만 거 요런 거는 이제 1.5리터에서 2,000원에 판매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 봉지 있어요. 이거는 4,000원이에요 이거는 3kg 정도 되거든요. 이 봉지 요런 거 이제 나는 5개까지는 필요 없고 뭐 2-3개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은 택배비는 별도로 내셔야 될 것 같아요. 택배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는 택배비를 내야 되는 거고 20kg 정도에 시키시면 무료 택배로 해서 25,000원만 내시면 20kg가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요런 거 하나하나 사시는 것도 가능한데 이제 택배비가 부과가 되니까 요거 이제 20kg 아니 그러니까 이건 한 1.5kg 정도 되겠죠? 3kg니까 요거를 한 3봉지 사신다 그러면 6,000원이잖아요. 그러면 3봉지 되면 택배비까지 해서 10,000원에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재료도 다 공개가 됐고 이런 재료가 들어가는 다육이 전용토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기는 가시와 다육이 마을입니다. 여기서도 베란다 전용 허르에서 흙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분갈이를 가을 되니까 분갈이를 하셔야 돼서 또 다육이를 새로 사시면 또 해야 되니까 이 흙은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이 흙은 기본으로 갖춰놔야지 분갈이 하실 때 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화분도 있으면 또 흙도 있어야 되고 분갈이 하려면 또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육이 사셨으면 편하게 또 따로 사러 가지 않아도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가을 분갈이 채비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가시와 다육이의 마을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육이 소개가 아닌 다육이 전용 흙을 이렇게 배합해서 또 판매가 된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